상에서 어떤 걸 캐치해서 기술해야 되는지, 그리고 몰트에서 어떤 걸 느끼고, 풍미에서 어떤 걸 느끼고 기술해야 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렸으면, 제가 요거를 뒷장에 이제 표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재료별로 볼게요. 향이랑 풍미를 제가 같이 써놨죠? 요게 거의 비슷합니다. 오렌지 향 나면 맛도 오렌지 맛이 나요. 거의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로마랑 플레이버는 거의 같이 따라갑니다. 향은 딸기 향이 나는데 맛은 딸기 맛이 없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같이 붙여놨고요. 제가 몰트의 향과 풍미 설명드릴 거고, 홉의 향과 풍미를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저 색깔 보면 안 먹어봐도 비디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의 색깔이랑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식재료 색깔을 매칭시켜보면 굉장히 쉽고요. 색깔이 검으면 검은색 식재료에서 나는 맛들이 납니다. 제일 밝은 색부터 볼게요. 밝은 노랑. 페일 스트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맥주의 색깔을 딱 보고 나서 거기서 느껴질 수 있는 향이랑 풍미를 적어놓은 거예요. 밝은 노랑부터 점점 진해져서 검정까지 맥주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맛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점점 진한 맛을 설명하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밝은 노랑색 맥주에서 나는 몰트의 맛과 향은 우리 가장 이 곡물의 원재료 곡물을 만들라는 거예요. 밀가루나 반죽, 피자 도우 같은 거 있죠. 아무 맛이 가미되어 있지 않는 바게트 같은 거, 바게트 속살, 껍질 말고, 딱딱한 겉면 말고 바게트 제일 부드러운 안에 속 같은 부분들, 기본적으로 소금간만 딱 돼 있는 그런 빵들 있죠. 진하게 굽지도 않고 버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적게 들어가고, 그런 빵 같은 거, 밀가루나 반죽 같은 거, 피자 도우 같은 거, 밝은 노랑색에서는 그런 몰트 향과 맛이 나요. 여러분 오늘 이따가 맥주를 드실 때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 이렇게 날 겁니다. 뭐 이 말을 듣고 나면 나요. 이렇게 세상에 토스트 맛이 나다니. 듣고 보니 나는 원래 그런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 맥주 색깔이 좀 더 진해졌습니다. 밝은 노랑에서 골드까지 왔어요.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한번 구운 맛이 나는 거예요. 밀가루나 반죽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만든 빵, 참크래커 같이 이제 워터크래커라고 보통 부릅니다. 가장 담백한 맛을 가진 크래커 있죠. 요런 맛들이 나요. 향도 그렇고요. 자, 이제 조금 더 맥주 색깔이 진해졌습니다. 맥주 색깔이 진해진다는 거는 로비 온도가 높은 국물을 조금씩 더 넣는다는 얘기죠. 양조하는 사람이 조금씩 더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밝은 앰버. 앰버는 호박 색깔이에요. 먹는 호박이 아니고 보석 호박. 갈색의, 진한 갈색의 그 색깔인데, 좀 밝은색, 호박색 정도 맥주가 되면 이제 이 빵 부분에서도 가장 오븐의 열과 직접 바로 맞닿아서 가장 진하게 구워진 부분들의 맛이 나는 겁니다. 빵이 아니고 빵 껍질. 크래커는 크래커인데 다이제스티브 같이 진하게 구운 그 갈색 크래커 있죠. 이런 맛과 향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진해져서 완전한 이제 호박 색깔이 되면 얘네 한층 더 열을 가하는 것이다. 그냥 빵이 아니고 토스트기에 돌린 토스트, 그 다음에 캐러멜 설탕 졸인 거죠. 그 다음에 파이가 아니고 파이 테두리 부분, 오븐의 가장 뜨거운 부분에 닿아있던 부분. 예컨대 이런 맛들이 나는 겁니다. 맥주 색깔이 조금 더 진해졌어요. 브라운이 됐습니다. 진한 갈색이 되면 너트 같은 아몬드 같은 맛들도 날 수 있어요. 호두나 이런 견과류 풍미 날 수 있습니다. 그 토피라는 건 우리나라는 잘 안 먹는데 보통 서구권에서는 많이 먹어요. 버터랑 설탕이랑 이렇게 막 녹여가지고 만든 사탕인데, 우리나라에는 브랜드 중에 스카치 캔디, 이렇게 백파이프, 이렇게 스코틀랜드 이미지 있는 그 초록색 껍질 이렇게 쫙 하면 나오는 거 있죠? 버터 캔디 같은 거. 그런 맛들이 나고요. 다음에 이 맛이 다 난다는 건 아니에요. 브라운 색깔을 가진 맥주는 이 맛이 다 나는 게 아니에요. 요 중에 한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진 맥주는 이게 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안 썼지만 브라운 색깔의 맛과 어떤 뉘앙스가 일치하는 다른 식재료가 날 수도 있어요. 세상 모든 식재료를 우리가 다 적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적어놓은 겁니다. 도피. 초콜릿도 굉장히 마일드한 초콜릿. 그 다음에 브라운이면 색깔 따라갑니다. 말린 어두운 과일 있죠. 건포도나 푸른 같은 거. 그런 맛들이 날 수도 있어요. 검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검은색 식재료, 검은색을 띠고 있는 식재료 맛들이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초콜릿, 검은색이죠. 커피, 검은색이죠. 네. 그리고 굳고 탄 듯한 맛이 납니다. 탄 빵이라든지 네, 이런 맛들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검은색 맥주는 검은색 식재료의 맛을 일반적으로 따라가는데 검은색 식재료는 태워서 검은색이 된 애가 있고요. 어떤 식재료를 태워서 검은색이 된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원래 검은 걸 말려놓은 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계열이에요. 검은 맛도. 검은 맛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맛으로 또 나눠질 수 있어요. 뭔가 태워서 나는 맛. 그리고 겉포도라 자두가 그 건자두 같은 그런 원래 그 검은색 과일을 말려놓은 것 같은 거.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뭐 안 먹어봐도 비디오인데 이 검은색 맥주만큼은 먹어봐야 알 수 있어요. 검은 과일 계열이 있고요. 탄 계열이 있고요. 먹어보면. 이거는 눈으로 구분이 안 돼요. 막 먹어봐야 돼요. 그래서 맥주를 딱 따라놓고 보면 아 대략 무슨 맛이 이런 맛이 나겠구나 예상이 좀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먹어보면 실제 그대로 납니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맥주의 색깔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색깔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자 다음 홉의 향과 풍미인데 요거는 제가 아까도 홉은 품종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거를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200가지가 넘어가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실험적인 홉 품종이 계속 개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대략 국가별로 묶어놨어요. 예외사항은 미국에서 나온 홉인데 굉장히 영국이나 독일 체코스러운 맛이 있는 애도 있어요. 분명히 독일에서 개발된 홉인데 되게 미국스러운 맛이 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 차트는 아주 일반적인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많은 경우의 수에 국가별로 이 정도 정리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초급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아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국가별로 나눠보면 먼저 전통 유럽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영국. 영국에서 나는 홉들은 좀 이런 맛들을 가집니다. 영국의 나라 그 이미지랑 되게 비슷해요. 뭐 신사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점잖고 중후하고 그런 맛들을 갖고 있어요. 얼씨. 이게 무슨 맛일까요? 얼스가 지구죠. 지구 먹어보신 거예요. 지구를 핥아보신 거예요. 지구를 핥을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시죠? 실제 존재하는 용어고요. 굉장히 식음료 계열에서 광범위하게 많이 쓰는 용어예요. 커피에서도 얼스란 말 쓰고요. 와인에서도 얼스란 말 쓰고요. 위스키에서도 얼스란 말 씁니다. 맥주도 당연히 얼스란 말 써요. 무슨 말이냐면 직역하면 흙맛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흙을 못 드셔보신 분? 앞으로 흙을 퍼먹어볼 계획이 있으신 분? 어릴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잘못 넘어져서 입에 흙이 들어가 보신 분? 기억이 안 나시겠죠? 대략 흙맛이라고 직역할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땅 가까이에서 자라는 작물들이 있죠. 버섯이라든지 나무도 나무 껍질 이런 거 있죠. 그런 뉘앙스, 자연의 뉘앙스. 우리가 가끔 도시인들은 시골 가고 싶어 하잖아요. 아 흙냄새 맡고 싶다 이런 얘기하죠. 그런 맛과 향들, 그런 맛과 향들을 보통 얼씨라고 합니다. 버섯, 초목, 나무 껍질, 이끼 이런 것들. 물론 이끼도 드셔본 분이 없겠죠. 네. 그리고 허벌, 허브의 흥분사예요. 허브같이 경쾌한 향이 터지고요. 그 다음에 우디라는 건 나무, 숲을 이런 뜻인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수목원 가면 상쾌하죠. 숲속 향기 상쾌하죠. 그럼 뭐 치톤피드의 향기라고 하나요? 요새는? 피톤치드인가요? 네. 부끄럽네요. 그런 숲속의 상쾌한 향기들, 은은하고 상쾌한 향기들,
이런 향들이 나요. 영국에서 영국의 품종들은 좀 이런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안 그런 애들도 물론 있겠죠. 많은 수가 그렇습니다. 나라 이미지랑 좀 겹쳐요. 그러니까 영국 홈은 되게 딱 먹으면 한 번에 딱 맛있진 않아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풀향이 나고 뭐 향도 나는데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괜찮은 것 같아. 좀 이런 식으로 귀결이 돼요.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고 좀 중후하고 뭔가 그런 자극적이지 않은 맛들입니다. 되게 맛이 클래식해요. 굉장히 클래식해요. 그 다음에 독일, 체코 이 두 나라를 묶은 이유는 거의 좀 홍성향이 비슷해서 그래요. 여기는 영국보다는 좀 더 화사해져요. 좀 더 화사해져요. 형용사부터 벌써 다르죠. 플로럴, 꽃향기, 꽃향기, 피존 냄새 이런 거 아니에요. 꽃향기, 아주 상쾌한, 프레쉬하고 이런 느낌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퍼퓸이, 향수 같다는 뜻인데 진짜 무슨 이렇게 여자분들 진한 향수 그런 거 말고요. 마찬가지로 경쾌하고 화사하고 이런 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파이시, 이게 이제 문제의 스파이시인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할 단어가 참 없어요. 맵다라고 알고 계시죠? 맵다. 스파이시 푸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외국인 친구들한테 너 우리나라 음식들 다 핫스파이시한데 괜찮겠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맵다 할 때도 스파이시가 왔는데 그때는 이제 핫이라는 용어랑 이제 같은 뜻이죠. 그때 말하는 스파이시는 그 스파이시가 맞는데 이 스파이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는 용어예요. 테이팅 쪽에서. 스파이스의 형용사잖아요. 스파이스의 형용사가 스파이시잖아요. 향신료스럽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향신료스러우면 다 스파이시를 쓰는 거예요. 향신료의 범위를 여기서 볼까요? 허브도 넓게 보면 향신료죠. 민트도 요리했으면 향신료예요. 후추도 향신료죠. 저 스파이시란 말은 진짜 외국 애들 테이스팅 노트 보면 아무데나 다 갖다 붙입니다. 향신료 같다 할 때 예를 들면 먹었는데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톡 쏘는 듯한 맛이 나요. 그럴 때는 페퍼리란 말도 쓰고 어떤 사람은 또 되게 스파이시하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스파이시란 느낌은 맥주가 실제로 고추를 넣은 맥주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 제외하고요. 일반적으로 맥주에서 스파이시하다고 할 때는 뭔가 강렬한 느낌, 화합, 내 안을 좀 자극하고 입안을 좀 자극하고 감각을 좀 깨워줄 정도로 강렬한 뭔가가 있고 이럴 때 스파이시하다고 표현해요. 벨기에 맥주 마실 때도 스파이시하다는 말 쓰거든요. 그때 쓰는 스파이시는 소독약 같은 뜻이에요. 벨기에 맥주는 약간 좀 소독약 같은 맛이 나거든요. 그 치과 가면은 이렇게 칙칙 뿌려주는 거예요. 그때도 아 스파이시하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독일 맥주에서 나는 스파이시는 우리 송진 같은 스파이시도 있고요. 송진 아세요? 등산할 때 나무에 손 잘못 짚으면 끈적한 거 붙죠. 맥해야죠, 냄새가. 그런 것도 또 스파이시라고 해요. 스파이시는 전라도의 거시기와 같은 말입니다. 맥락에 따라 달리 해석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다 써도 있어 보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맥주를 먹을 때 한 모금 드시고 아, 맥주 스파이시하네? 한마디 하시면 욕을 먹거나 우러러거나 둘 중에 하나. 전라도의 거시기하단 말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셔야 되고 어차피 저랑 같이 맥주를 마실 거니까 저도 스파이시라는 말을 쓸 건데 여기서 말하는 스파이시는 이런 맛이에요. 제가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페퍼리. 페퍼리는 스파이시 안에 들어가 있는 좀 더 좁은 개념인데 진짜 후추같이 딱 자극성 나는 맛들이 있어요. 맥주들이. 그 다음에 민티. 이건 아주 화사한 민트. 민트는 그래도 우리 많이 먹어보잖아요. 그죠? 민트. 그런 맛들이에요. 영국보다 조금 더 화사하고 밝아지고 향신료 같은 느낌이 딱 더해졌습니다. 이제 얘네 둘은 구대륙이고 이제 얘네 이주민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죠? 신대륙이라고 하죠? 그죠? 여기서 이제 자체 개량한 홉들이 지금은 전세계적인 크래프트 맥주의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어요. 이 여기를 딱 선으로 나눠서 미국이랑 요 두 나라는 굉장히 다른 특징적인 향이 납니다. 이런 맛들 때문에 지금 미국 맥주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게 된 원동력이 된 거예요. 형용사 보면 파이니, 솔향,
그다음에 시트러시, 감귤류, 오렌지, 자몽 이런 거 있죠. 그다음 레진이, 수지, 송진이에요, 송진. 송진. 레진이 그 소래눈 음료수 아세요? 소래눈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맛들이 딱 조합이 되게 되면 구대륙, 유럽 대륙의 맥주들이랑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그냥 한 방에 딱 맛있어요. 얘네는 좀 복잡하고요. 생각도 해야 되는데 얘네는 불량식품처럼 한 방에 딱 맛있다고. 별 분석도 필요 없고 입에 넣는 순간 어? 뭐야 이래요. 저번 주에 여기 스컬핀 사오셨잖아요. 여기 조각. 그거 냄새 쭉 한번 돌아가면서 맡아보시고 조금씩 드셔보신 분도 있는데 물론 낯선 맛이어서 맛있다까지는 아니어도 뭐 이렇게 과즙을 짜놓았나 이런 느낌 받으셨죠.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맛있어요. 별다른 해석도 필요 없고 맥주를 잘 모르는 사람이나 잘 아는 사람이나 아예는 안 되죠. 어른이나 어르신분들이나 먹어도 직관적으로 그냥 자몽 주스같이 딱 맛있는 거예요. 과일 주스같이. 그런 맛들이 나요. 그게 가장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쉽고 내가 잘 모르든 알든 직관적으로 딱 맛있게 들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전 세계적인 맥주 팬들을 열광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조금 잘 질릴 수도 있어요. 모든 맛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슴슴하고 이런 건 안 질리고 내가 평생 먹을 수 있죠. 근데 좀 자극적인 건 젊을 땐 먹었는데 좀 안 먹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질리지 않고 평생 동안 좀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확실하게 맛은 있는데 내가 언제 그만 먹을지도 모르겠고 또 쭉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이 존재합니다. 밑에 좀 더 자세하게 써놨어요. 시트러시는 감귤류를 통칭하는 맛들이고요. 자몽, 오렌지, 라임, 레몬 이런 맛들이 날 때 시트러시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얼씨라는 거 진흙, 초목, 버섯, 낙엽. 벌초라고 하면 낙엽 같은 거는 우리가 좀 냄새 맡아볼 기회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모으다 보면 걔네가 바스락바스락 부서지면서 먼지가 생겨서 냄새를 맡게 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연상해 보시면 되고 궁금하다 저럴 찬스가 있습니다. 좀 있으면 성묘 가실 거 아니에요. 그때 얼씨를 느끼고 오세요. 얼씨란 이런 거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얼씨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홉 중에는 트로피컬 계열도 있습니다. 트로피컬 계열. 열대 과일 계열. 그래서 그런 홉들은 망고나 망고스틴, 구아바, 패션후르츠, 리치 이런 향들이 나요. 태국이나 필리핀 가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들이 있죠. 그런 맛들이 실제로 납니다. 향도 나고. 리치는 뭐냐면요. 그 뷔페 가면 많이 있어요. 남자분들 귀찮아서 안 까드시는 거 있죠. 딱딱한 껍질을 기껏 깠더니 굉장히 하얀색 나오는데 또 하나 또 벗겨야 되고 막 먹을 거 없잖아요. 그리고 패션후르츠는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열대기후로 바뀌어서 경상도 지방에서 재배 많이 합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패션후르츠? 드셔보시면 손들어 보세요. 얼마 안 되시네요 생각보다. 이게 우리나라 이름으로 뭔데 제가 그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뭐더라? 무슨 향인데? 아 백리향! 백향과! 백향과 맞아요? 이게 패션후르츠예요. 경상도 지방에서 많이 재배를 하더라고요. 요거 비주얼이 좀 그렇죠? 네, 되게 새콤하고요. 향도 딱 패션후르츠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되게 맛있고요. 이거 주스에다 조금 한 숟갈 넣어가지고 갈아버리면 풍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먹는 거에 좀 이런 비유를 하긴 그렇지만 비유 안 하겠습니다. 애기 키워보신 분들은 이게 많이 보신 걸 거예요. 애기 키워보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맛은 좋아요. 많이 열대 기후로 바뀌어서 그런 게 이제 경상도에서 특산 작물로 비싸게
잘 팔리더라고. 아, 망고도 우리나라 재배하죠. 제주도에서 애플 망고 이런 거 재배하죠. 다음에 이런 스톤우루추 계열도 있어요. 스톤우루추 계열은 한국말로 하면 핵과류라고 해요. 핵과. 핵과는 뭐냐면 과일 정중앙에 큰 씨앗이 박혀 있는 애들 있죠. 복숭아나 자두나 천도복숭아나 이런 애들 있죠. 정중앙에 큰 씨앗 박혀 있는 거. 그런 거를 스톤우루추 계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맛과 향들이 나는 것들도 있고요. 어떤 업은 베리류의 맛이 나는 것들도 있어요. 영국 곡 중에 하나 있습니다. 자, 몰트 이제 향과 풍미를 설명드리면서 향에서는 몰트 향 느끼고 접고 홉향 느끼고 접고 그 다음에 효모향 느끼고 접고 부재료향 유자는 유자향 난다 적으면 되고 몰트도요. 풍미 부분에서도 몰트맛, 홉맛, 효모맛, 부재료맛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좀 적으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렇게 차트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맥주를 마셔보면 내가 직관적으로 떠오르지 않을 때는 이 차트를 보시고 이 중에서 뭐랑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찝어보시면 처음에는 훨씬 좋아요. 그리고 호베의 향과 풍미, 호베의 향과 풍미는 곡물스럽지 않은 모든 맛을 호베의 향과 풍미로 간주하셔도 충분하고요. 이런 국가별로 맛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효모의 향과 풍미는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그나마 좀 직관적인 걸로 좀 갖고 왔습니다. 자, 효모의 향과 풍미를 보면 우선은 좀 구분하는 게 에일과라고 하죠. 발효 온도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에일 같은 라거도 있고 라거 같은 에일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에일 효모들이 조금 더 에스테르 그러니까 효모 향이 더 있는 편이고요. 라거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효모 발효향은 최대한 억제해서 깔끔하게 만드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프루티하고 뉴트럴한 건 중성적이라는 뜻이에요. 효모 향이 별로 없다 이런 뜻이에요. 프루티하다는 거는 뭔가 향이 많다 이런 거고요. 효모도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이것도 국가별로 좀 어느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네. 미국식 효모 같은 애들은 뉴트럴해요. 중성적이에요. 효모 에스테르가 잘 없습니다. 그냥 발효만 깔끔하게 딱 해주고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두 개의 재료의 향을 잘 살려줍니다. 마치 깨끗한 도화지와 같아서 내가 효모와 그 홉향을 아주 잘 살리는 맥주를 만들고 싶으면 오히려 아무 향도 나지 않는 미국식 효모를 딱 넣게 되면 향끼리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홉향이 그대로 딱 부각이 됩니다. 깨끗한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는 느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잉글랜드 효모 같은 경우에는 얘는 효모 향이 좀 있어요. 주로 이제 프루티 에스테르가 좀 있습니다. 잘 익은 자두 같은 그런 향들이 나요. 발효하면서 벨지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향들이 납니다. 벨지안 효모는 매니큐어 지우는 리무버 그 다음에 페놀 치과에서 직접 뿌려주는 거 치약 이런 맛들이 좀 나고요. 막 찡그리시는데 설명을 드리니까 좋은 벨기에 맥주 먹어보면 이런 향들이 적당하게 딱 잘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너무 없고 막 상큼상큼 예쁘기만 해도 맛없어요. 인간이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치약 맛을 먹고 좋아하는가. 어느 정도 있어야 맛있습니다. 벨지안 맥주에 이게 없으면 맥주가 질려요. 이런 우리가 인간이 먹지 않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맛들이 한두 개씩 딱딱 들어가주면 맛의 복잡성을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질리는 것도 방지해주고요. 훨씬 더 복잡해지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맥주가 그런 이상한 향만 나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고요. 바나나 같은 향기도 나고요. 그 다음에 갈변된 사과 향기 같은 것도 좀 나고요. 은은한 배 향이 나는 애들도 있습니다. 과일 향과 화학약품 같은 향이 좀 같이 섞여서 나요. 효모 종류에 따라서 과일향이 좀 더 세게 밸런스를 잡는 애도 있고요. 어떤 효모 같은 경우는 과일향은 약한 경우에 약한 반면에 화학적인 향이 좀 더 센 벨기에 효모도 있어요. 둘이 밸런스가 잘 맞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센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모 종마다 다 달라요. 근데 에스테르를 볼 때는
어떤 냄새를 맡고 이게 효모에서 느껴진 것 같으면 이게 스타일 특성에 맞는 건가 아니면 잔미인지 이취인지 이런 기술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내가 맥주를 딱 먹었는데 효모 발효향이 바나나나 클로브 페놀. 클로브 뭐냐면 한국말로 정향이에요. 정향. 정향 보신 분 있으세요? 오향장국의 오향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가지 향 중에 하나예요. 정향은 못 정자예요. 못 같이 생겼어요. 정향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못 같이 생겼죠. 꽃봉오리입니다. 꽃봉오리. 꽃봉오리를 따는 거예요. 이거 잘못해서 한 입 씹으면 입이 얼얼하면서 마비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과에서 쓰는 마취제 일부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치과 맛 이런 거랑 되게 그래도 비슷하죠. 또 그냥 아주 먹을만한 버전으로는 후라부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껌 중에. 맥주를 먹었는데 이런 맛이 난다. 근데 이게 스타일 특성일 수도 있고 이취일 수도 있어요. 맥주에 따라서. 이런 맛들이 바나나나 클로브 페놀이 카스를 먹었는데 이런 맛이 난다. 화이트, 오비를 먹었는데 이런 맛이 난다. 그러면 그때는 그 맥주에서 나서는 안 되는 이취예요. 페일라거는 경쾌하고 가볍고 아무 맛도 안 나는 맛을 먹는 맥주거든요. 근데 이런 풍부한 맛들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맛들을 느껴졌는데 그게 독일식 밀맥주에서 느껴졌다. 그러면 스타일 특성에 굉장히 부합하는 좋은 맛이에요. 독일 밀맥주는 원래 바나나랑 클로브 향이 나거든. 효모가 막 그런 맛들을 내뿜어요. 저희가 아마 다음 주에 독일 밀맥주를 쭉 먹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아마 드셔본 분도 이미 있을 거예요. 파울라너라든지 바이엔슈테판이라든지 에딩거라든지 이런 맥주들 다 독일식 밀맥주인데 은은한 바나나 향이 나요. 이거 뭐지? 이런 거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드셔보셨는데 못 느끼셨어요? 독일식 밀맥주가 보통 그 일반 사람을 맥주를 열렬하게 좋아하는 팬으로 바꾸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맥주이기도 합니다. 저도 독일 밀맥주 먹고 이렇게 됐어요. 멀쩡히 회사 다니다. 회사를 열심히 다니던 건실한 청년이었는데 시무식 때 회사 시무식 때 에딩어를 먹고 망했어요. 사표 쓰고. 자, 그리고 굉장히 특수한 효모의 풍미도 있어요. 정확히는 미생물 풍미입니다. 젖산, 저희 양조장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젖산 미생물을 사용하게 되면 맥주가 굉장히 셔지고요. 아주 짜릿한 산미가 납니다. 네, 브렛 발효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맥주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효모의 맛과 풍미가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언필터드는 필터드의 반대겠죠. 필터드는 필터링 됐다는 뜻이겠죠. 우리 여러분들이 대신 드시는 대부분의 아주 맑고 투명한 맥주들은 다 필터링이 된 맥주예요. 필터로 걸릅니다. 원래 맥주가 뿌옇거든요, 효모 때문에. 그걸 걸러냈기 때문에 맑은 맥주를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걔네는 효모를 걸러냈으니까 효모 풍미가 뭐 더 기여할 이유가 없겠죠. 거기서 끝나서 걔네는 효모의 향과 풍미를 뭐 우리가 캐치할 이유도 없는데, 언필터드 비어 같은 경우 효모를 거르지 않고 그대로 넣어놨기 때문에 독특한 효모의 풍미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바틀 컨디셔닝이라는 용어는, 바틀은 말 그대로 병이라는 뜻이죠. 바틀 컨디셔닝이라면 병내 숙성을 시켰다는 뜻이에요. 병내 숙성을 시켰다는 뜻이고, 병내에서 숙성하는 맥주들은 효모의 스테르가 좀 잘 감지돼요. 효모의 스테르가 잘 감지가 되는 편입니다. 이런 맛들이 있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아직 안 삼켰어요, 아직도.
아직도 입안에 있는 겁니다. 1시간 40분이 됐는데 말이죠. 네. 자, 바로 삼키지 말고 제가 좀 이렇게 우물우물 제가 저번 주 하는 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그게 제가 멋있어 보이려고 되게 전문적이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입안 내에서 촉감은 오로지 그 방법에 의해서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 삼키게 되면 느껴지지가 않고요. 우물우물 해보고 오른쪽 볼에서 왼쪽 볼로 넘겨보기도 하고 혀로 좀 안에서 이렇게 물장 붙이듯이 첨벙첨벙 해보기도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구강 내 촉감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는 것들이 첫 번째로 바디예요, 바디. 이 맥주는 바디감이 어떻고 이런 뭐 이 와인은 바디감이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죠. 테이스팅 용어 중에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게 될 단어가 바디감일 거예요, 바디. 이거는 아마 거의 모든 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디라는 거는 실제로 액체 무게를 얘기해요. 맛이 진하고 싱겁고 이게 바디가 아닙니다. 맛이 진하면 풀바디고 맛이 밍밍하면 라이트바디고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액체의 무거움, 더 정확히는 액체의 점성. 쉽게 얘기하면 단 맥주일수록 풀바디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당이 물보다 무거워요. 실제로 무게가. 달다는 뜻은 안에 설탕이 실제로 많다는 거죠. 당 성분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물 자체의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액체의 무게가 무거워져요. 그래서 단 맥주일수록 풀바디일 가능성이 있어요. 입안에 꽉 차고요. 입안에서 이렇게 혀를 막 저어보면 느낌이 좀 달라요. 카스 입에 먹은 거 젓는 거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드라이한 맥주일수록 바디가 라이트 바디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보다 무거운 당이 드라이하기 때문에 별로 없겠죠. 그리고 알코올은 또 물보다 가볍습니다. 물보다 무거운 당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 의해서 실제로 물리적인 무게감이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런 것들을 바디라고 합니다. 탄산이 맥주 시음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탄산은 맥주 시음할 때 좀 방해 요소예요. 극단적으로는 탄산이 없으면 맛은 정말 최고로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탄산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따라서 좀 다르게 양조하는 사람들이 주입을 해요. 탄산은 시음의 방해 요소라고 말씀드렸죠. 탄산이 굉장히 강하다. 그럴 경우에는 맛을 느낄 겨를도 없이 혀가 너무 따끈따끈하죠. 그리고 그런 맥주들은 잘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가 보통 먹는 라거류들에서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음의 방해 요소가 되는 탄산은 원래 느껴야 될 맛이 별로 없는 그런 맥주들의 경우는 일부러 좀 강하게 주는 거고요. 시원하고 청량감으로 먹을 수 있게끔. 반면에 풍미가 깊고 맛들이 복잡하고 바디가 무겁고 이런 맥주들은 탄산을 일부러 조금 적게 주입해요. 그 맛들을 풍부하게 다 느껴야 되기 때문에 탄산이 많으면 방해되겠죠. 아주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탄산을 조정하는 작업을 양조하는 사람들이 꼭 하고요. 저희는 이제 실습할 때 이제 페트병 1리터 페트병에 이제 병입을 할 때 설탕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꽉 닫을 겁니다. 꽉 닫으면 그 안에 들어온 설탕을 효모가 먹고 알코올 도수가 조금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병 안에서 탄산가스가 막 나오겠죠? 그러니까 뚜껑을 꽉 닫았으니까 자기가 나갈 데가 없으니까 맥주 안으로 녹아 들어가요. 그렇게 탄산화를 시킬 거예요. 그걸 자연탄산화라고 해요. 먹이를, 효모에 먹이를 일부러 조금 넣어줘서 탄산을 나오게 하는 방법. 그때 설탕을 3g 넣는 거랑 5g 넣는 거랑 10g 넣는 거랑 탄산의 강도가 점점 달라집니다. 설탕을 많이 넣으면 탄산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강이 될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5g 정도 넣었다. 그러면 중간 정도 강도의 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2, 3g 넣었다. 그럼 탄산이 있는 듯 없는 듯 안 넣는 것보단 나은 정도. 탄산이 아예 없는 것보단 나은 정도. 그 정도 맥주가 나올 거예요. 저희 설탕으로 조절할 겁니다. 다음 질감을 보면 입안에서 굉장히 어떤 맥주는 굉장히 부드러운 맥주가 있어요. 벨벳 같다는 표현도 쓰고요. 실크 같다는 표현도 씁니다. 테이스팅 용어. 어떤 맥주는 굉장히 거칠고 떫은 맥주들도 있어요. 되게 떫은 맥주는 먹어보면 진짜 떫은 감 딱 먹는 느낌이랑 비슷해요. 떫다는 걸 영어로 에스트리전시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 네이버 영어 사전에 딱 직역해보면 수렴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그라들다 이런 뜻이에요.
혀가 딱 오그라들죠. 넓은 거 먹으면. 그런 맥주들도 있습니다. 적는 거예요. 이 맥주는 되게 부드럽다. 이 맥주는 되게 떫다. 떫긴 떫은데 그렇게 많이 떫진 않다. 이런 걸 적는 거예요. 마지막에 알코올 기운도 좀 느껴질 수 있는데 되게 잘 만든 맥주는 도수가 높아도 알코올 기운 같은 게 잘 안 느껴져요. 반면에 좀 되게 별로인 맥주들은 도수가 높으면서 별로인 맥주들은 먹으면 소맥먹는 것 같아요. 강한 알코올 맛과 실제로 혀가 뜨끈한 느낌도 받고요. 네. 그런 기운들을 입안 촉감에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후끈 달아오르는 느낌을 좀 받아요. 이렇게 쓴 다음에 한 병을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총평을 쭉 써주는 거예요. 제가 뒤에 시인기 예제들도 보여드릴 거예요. 전체적인 인상도 쓰고요. 이 맥주 시음성 어떤지, 용도, 농부 한 캔 딱 하고 먹으면 좋을 만한 맥주 이렇게 써도 좋고요. 이 맥주는 굉장히 풍미가 복잡하고 도수가 높기 때문에 자기 전에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생각도 하고 이러면서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리치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식음료, 그러니까 먹는 쪽에서는 다 쓰는 단어예요. 리치라는 건 CF에도 많이 나오죠. 리치한 커피향. 이런 CF 들어보셨죠? 리치한 어떤 느낌? 리치하다는 거는 한두 가지의 맛이 깊고 진하게 날 때 리치하다 그래요. 컴플렉스라는 말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요 맛도 조금, 저 맛도 조금, 되게 복잡할 때 여러 가지 맛들이 조금 날 때 컴플렉스하다고 합니다. 리치한 건 한두 가지 맛이 깊고 진하게 딱 날 때 그때 되게 리치하다고 표현해요. 그런 느낌들도 적어주시고 스타일 공부를 충분히 하고 나면 이 맥주가 스타일에 맞는 맥주인지 안 맞는 맥주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게 되시면 좋고 아니면 생략해도 좋습니다. 다음에 TPO. 의상에도 TPO가 있는 게 아니라 맥주에도 TPO가 있을 수 있겠죠. Time, Place, Occasion이에요. 시간, 그 다음에 장소, 맥락, 상황에 따라서 어울리는 맥주가 있겠죠. 뭔가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서 이걸 축하하는 자리에서 먹을 만한 좋은 맥주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카스모크 그런 표현을 쓰진 않겠죠? 벨기에에서 사온 좋은 게 코르크 달린 맥주. 그런 맥주를 먹고 나면 나중에 시음기에 TPO적인 얘기를 써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어울릴 만한 음식들 뭘 것 같다 적어주시면 좋고 이 맥주 누구한테 잘 맞을 것 같다 적어주시면 좋고 시음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영어로 하면 드링커빌리티고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 잔 마실 수 있냐 딱 그 얘기예요. 여러 잔 마실 수 있겠냐. 이게 맥주의 품질과 관련된 단어는 아닙니다. 되게 맛있고 좋은 맥주인데 한 잔만 딱 먹으면 더 못 먹겠는 맥주가 있어요. 근데 뭐 너무 좋은 맥주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밤새도록 꿀떡꿀떡 들어가는 맥주도 있습니다. 이게 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음성. 좋은 맥주다 나쁜 맥주다의 척도는 아니에요. 시음성. 한 잔을 비우면 또 시킬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 라고 한다는 맥주는 드링커빌리티가 좋은 맥주예요. 이 시음성과 관계된 거는 굉장히 밸런스랑 관계가 됩니다. 재료 들어가는 균형이 잘 맞아야 되고 너무 진하고 막 그래서도 안 되고 맥주에 특히 이제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 회사들은 이렇게 제품군을 두 개로 나눠서 생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쪽 영역, 이어라운드, 연중생산 맥주 이런 것들은 보통 드링커빌리티가 높은 맥주를 만듭니다. 그걸로 돈 벌어야죠. 많이 먹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어라운드 비어는 보통 드링커빌리티가 높은 시음성이, 반복 시음성이 좋고 대중적으로 누구나 좀 마시기 좋은 그런 맥주들을 만들고 그런 맥주를 다른 말로 세션 비어라고 하기도 해요. 세션 비어. 세션은 직역하면 담화, 대화 이런 뜻이에요.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세션 1, 세션 2, 세션 3 그래서 세미나 방들이 나눠져 있죠. 네, 그런 얘기인데 세션이란 말이 붙었으면 뭔가 대화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잖아요. 이런 맥주들의 특징이
대화할 때 차 대신 마시기 좋다는 뜻이에요. 대화할 때 차 대신 마시려면 도수는 많이 높지 않아야 되고 향과 풍미가 너무 강렬해도 안 되겠죠. 이어라운드 비어들이 보통 세션 비어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런 뜻에서 이 장표를 준비한 겁니다. 반면에 너무 이렇게 안전빵으로만 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런 맥주로 엣지를 줍니다. 리미티드 비어, 익스트림 비어라고도 합니다. 리미티드 비어는 이런 거예요. 우리 양조장 1주년 기념 맥주, 2주년 기념 맥주, 봄철 한정 맥주, 겨울 한정, 겨울 맥주, 옆에 양조장이랑 콜라보레이션 맥주.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거기서 블루베리가 나왔어. 블루베리 맥주. 이런 맥주들, 이런 맥주들이 리미티드, 네, 익스트림 이런 비어들이. 이런 쪽은 되게 맛있는데 드링커빌리티는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음식으로 비하면 뭐가 좋을까요? 홍어 애탕? 저는 홍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홍어 애탕 가끔 먹어야 맛있지. 이거 일주일에 세 번씩 먹으면 힘들 것 같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먹어야 맛있어. 드링커빌리티는 좀 그런 의미고요. 이게 쉬운 기회제예요. 앞에 쭉 이런 것들을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런 체크리스트가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요 간단한 노트 요거 하나를 딱 메모 하나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갖고 왔어요. 무슨 맥주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들어야 될 결과물이 이겁니다. 외형, 눈으로 보는 거, 맥주의 색깔. 제가 아까 써야 될 부분들 다 빨간색 쳐놓은 거예요. 잘 썼더라고요. 그런 것들 아무 체크리스트에 누락 없이 잘 썼더라고요. 예, 맥주의 색은 황금색이 감도는 엠버 색깔이고 저 색깔 기술했죠. 거품에 대한 부분도 기술했고 예, 유지력도 얘기를 했습니다. 빠진 부분은 탁도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맑았나 봐요. 탁했으면 탁했다라고 쓸 텐데 맑으면 굳이 맑다고 안 쓰는 사람들도 덜어 있거든요. 맑았나 봅니다, 맥주가. 자, 다음 향. 홉향. 어떤 향인지 적었죠? 네. 그 다음에 몰트에서 나올 법한 향도 잘 적어놨습니다. 효모향은 없네요. 효모 에스테르가 없는 맥주였나 봅니다. 그리고 풍미. 몰트 맛이 달달하고 캐러멜 맛도 좀 나는 것 같다, 몰트가. 그리고 홉 볼 때 우리 두 가지 풍미를 다 느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홉 품종에 따라서 달리 갖고 있는 홉 본연의 풍미, 그리고 품종은 다르지만 홉 모두가 갖고 있는 쓴맛, 비터의 강도 이런 걸 접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한 비터가 있고 홉 플레이버도 굉장히 뚫고 나올 정도로 인상적이다. 마른 국물 같은 느낌, 몰트 같은 느낌도 잘 적었고요. 네. 마지막에 피니쉬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우스필은 건너뛰었네요. 괜찮아요. 마우스필까지 썼으면 좋겠지만 사실 핵심은 향이랑 풍미 부분이어서 외형이랑 부각내 촉감, 그 마우스필은 생략하실 분들은 처음에는 생략하셔도 관계없어요. 이 사람도 생략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총평입니다. 잘 만든 크래프트 맥주고 밸런스 좋고 세션 비어로 좋다. 이거 읽어보면 이 사람이 먹은 맥주는 뭔가 풍미가 강렬하고 막 도수가 높고 막 그런 맥주는 아닐 것 같죠. 왜? 세션 비어란 말이 등장하니까. 예, 보세요. 늘 쟁여두고 여러 그냥 빡대기 해가지고 집에서 한 박스 사놓고 밥이랑도 먹고 목마를 때도 먹고 자기 전에도 먹고 이렇게 좋다고 기술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션 비어로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요거 적은 사람은 요 사람인데요. 맥주 엄청 좋아하게 생겼죠? 딱 봐도 맥주 많이 먹고 막 배도 막 이렇게 나왔을 것 같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은 맥주 평점 매기고 맥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미국의 양대 사이트가 있는데 비어 어드보케이트라는 게 하나 있고요. 어드보케이트가 투표하다는 뜻이죠. 맥주 점수 매기는 사이트고 또 하나는 레이트 비어라는 게 있어요. 레이트는 순위라는 뜻이죠. 맥주 순위 매기는 사이트 뭐 이런 개념인데 거기도 맥주 점수 주는 사이트예요. 그 양대 중에 비어 어드보케이트라는 곳은 조금 더 매니아 성향이 좀 강해요. 거기
창립자입니다. 되게 덕후같이 생겼죠. 오덕, 맥덕.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맥주 되게 이렇게 막 출중한 사람들이 맥주 시음기를 쓰면 막 현란하게 단어를 구사하고 막 이베리아 반도에서 춤추는 여인네 맛이 나온다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툭툭 적으면 돼요. 중요한 건 이렇게 심플하지만 적으면서 먹는 사람이랑 안 적으면서 그냥 먹는 사람이랑,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클래스를 수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조금 더 알아보는 취미, 그 취향이라면 안 하셔도 관계없고, 근데 뭔가 내가 맥주 쪽으로 사업을 좀 전개해보고 싶고 아직 우리 학생들, 대학생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앞으로 진로를 맥주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아무리 간단해도 종이 한 장 적으면서 맥주 드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2년, 3년 쌓이면 귀찮아서 그냥 먹은 사람이랑 뭐라도 그냥 간단하게라도 메모하고 먹은 사람이랑 감각도 다르고요, 개념도 다르고요, 그에 따라서 성취가 확 달라집니다. 저희 직원들, 제가 지금 창업한 지는 4년 좀 넘었는데 저희 직원들 가만히 제가 보면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해도 끝까지 안 하는 직원이 있고요, 하는 직원이 있어요. 4년이 지금 보면, 4년이 지난 지금 보면 제가 잔소리할 때 듣고 종이에다 쓰고 자기 블로그 하나 개설해가지고 누구 보여주려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타자 치는 거예요, 밤에. 그렇게 해나갔던 애들은 지금 어디 양조장에 수석부로가 돼 있고요, 수입사 사장이 돼 있고요, 아주 유명한 양조장에 양조 책임자가 되어 있고요. 근데 할 때 안 했던 애들은 아직도 알바하고 있어요. 성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2주간 배웠던 거 정리하면서 곁다리 정보 몇 개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시 반 조금 안 돼서 끝날 예정입니다. 네. 맥주 보관하는 방법. 네. 맥주는 보관하지 않는 게 최고의 보관 방법이에요. 진짜예요. 맥주는 양조장에서 병이든 캔이든 생맥주 스탠레스 케그든 어떤 용기에 담겨서 출고되는 순간부터 매일매일 맛이 없어지기만 할 뿐이에요. 이게 돌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매일매일매일매일 맛이 없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일부 병내 버틀 컨디셔닝이라든지 병내 숙성화시키는 맥주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맥주는 양조장 출고하면서부터 계속 나빠지기만 할 뿐입니다. 빨리 드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맥주를 10박스 사는데 10박스를 그날 다 먹겠어요. 그럼 얼마나 보관을 하는 게 좋겠는가. 통상적인 크래프트 맥주의 상미기한은 한 6개월 정도로 잡아줘요. 이것도 냉장을 했을 때예요. 무조건 냉장 보관하셔야 됩니다. 맥주 상온에 두시면 안 돼요. 여기서 전제가 붙는데 페일라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풍미가 막 깊고 진한 맥주는 아니잖아요. 냉장고 칸이 없다면 그런 맥주들은 잠깐 상온에 보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런 맥주들일지라도 내가 항상 냉장고에 넣어놓고 빛도 안 조이고 하면 훨씬 더 신선하고 좋아요. 병입일로부터 180일 정도를 맥시멈으로 6개월이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길어요. 홉이 아주 많이 들어간, 저번 주에 쭉 냄새 맡으셨던 스컬핀 같은 그런 자몽향 많이 나는 거 있죠? 그런 경우에는 한 달이면 향 다 빠져.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맛있게 먹고 이제 캐리어에 들고 우리나라로 싸우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먹으면 향 막 다 빠져있는 경우들 많아요. 극단적으로는 한 달. 진짜 극단적으로 혹 많이 넣는 데는 보름이면 딱 꺾여요. 맥주 맛이. 왜냐면 밀폐용기가 완전하지 않거든요. 아로마가 계속 병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는, 3개월 정도로 맥시멈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맥주 이제 편의점에서 사실 때도 제조 연원일을 좀 보세요. 보통 1년을 잡아주거든요. 만든 날로부터 1년. 유통기한이 2018년 9월 20, 오늘이 며칠인가요? 26일인가요? 9월 26일이다. 그러면, 다시. 자, 봤는데 유통기한이 2017년 오늘 9월 26일이다 라는 의미는 거의 대부분
1년 전에 만들었던 뜻이. 거의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맥주. 우리나라 맥주도요, 국산 맥주는 그 회전율이 좋아서 웬만하면 막 6개월 이상 지난 맥주 찾기 힘든데, 그래도 슈퍼에서 맥스나 그런 거 사실 때도 생산 연월일이 적혀 있거든요. 그거 얼마 안 된 거 사드시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아줌마가 저 가면 되게 싫어해요. 열어놓고 봤다가 열었다 닫았다가.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무조건 사계절 냉장 보관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경우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병내 숙성시키는 맥주. 그런 맥주들은 상온에서 보관하시는 게 좋은데, 한여름은 좋지 않기 때문에 한여름엔 냉장고로 이동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빛을 차단해서 보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홉의 일부 성분이 자외선을 만나게, 직사광선을 딱 만나게 되면 스컹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스컹키 방구 냄새 같은 그런 향들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병들이 초록색이거나 갈색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라든지 카프리 같은 맥주는 투명색 병이죠. 맥주 용기로서는 최악의 용기예요. 최악의 용기. 빛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건 캔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은 프레시한 맥주들 같은 경우는 캔에 담겨 나오는 경우들 많아요. 병으로 출시 안 하고 캔으로만 출시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동성 좋고요, 친환경적이고요, 그 다음에 빨리 차가워지고요, 빛을 완전히 차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용기입니다. 그래서 병맥주는 좀 좋고 캔맥주는 싸구려 아니야, 이런 인식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했던 거 쭉 볼 겁니다. 이게 체크리스트예요, 최종으로.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향을 보고, 향을 냄새를 맡고, 아, 홉향은 이런 게 나는 것 같아. 몰트향은 이런 게 나는 것 같아. 효모향은 느껴지면 적으시고, 안 느껴지시면 넘어가셔도 돼요. 효모향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부재료를 넣은 맥주는 부재료향이 나는구나, 적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외형 부분에서 거품 쪽 보고요. 거품의 흔적이 좋은지 그런 것도 봐주시면 좋고요. 맥주의 색깔이 밝은 노란색인지, 진한 노란색인지, 금색인지, 갈색인지 적어주시면 되고, 맥주 색깔, 아, 탁도, 탁한지, 그냥 그런지, 굉장히 투명한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풍미 부분에서 홉에서 이런 맛이 나는 것 같아, 몰트에서는 이런 맛이 나는 것 같아, 효모의 발효 맛은 이런 것 같아 적어주시면 되고요. 부재료를 넣었다면 부재료 맛도 느껴 적어주시면 좋고요. 비터 같은 경우에는 홉 풍미도 적지만 쓴맛의 강도가 어떤지, 되겠어, 많이 쓰네, 적당히 쓰네, 쓴맛이 거의 없네,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다음에 촉감, 입안 촉감 바로 삼키지 마시고 입안에서 바디 무거운지 중간인지 가벼운지 느껴보시고, 탄산도 센지 중간인지 탄산이 약한지 이런 거 적어주시는 거예요. 질감, 부드러운지 떫은지 그냥 그런지, 알코올 느낌 있는지. 총평은 내가 먹어본 느낌, 전체적인 마무리평 이렇게 적으면 우리가 만들어야 될 체크리스트 한 장은 이렇게 딱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가 제가 쓴 거거든요. 언제 썼냐면 되게 옛날에 쓴 걸 텐데, 2016년, 딱 작년 이맘때 쓴 거네요. 아까 거는 외국 사람이 쓴 거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한국인 강사가 쓴 걸 보여드릴게요. 별로 현란한 거 없어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향. 이 맥주는 진짜 커피랑 초콜릿 들어간 맥주였거든요. 초콜릿 다 부재료 적어줬죠. 유당도 넣었어요, 이 맥주. 밀크 스타우트라는 장르입니다. 원두 커피. 이런 맛들이 난다. 호평은 안 난다. 이게 말이 길 뿐이지, 야, 호평이 안 난다. 이 말을 이렇게 있어 보려고 길게 늘어 쓴 거예요. 호평이 안 나는 맥주였어요. 쓸 건 다 썼습니다. 발효향은 없었어요. 외관. 색깔 적었죠. 그 다음에 헤드의 색깔과 헤드의 품질, 빽빽하다 이런 거 적었죠. 그 다음에 헤드는 맥주 거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헤드? 사람의 머리와 같다고 해서 제일 위에 있죠? 헤드라고 합니다. 유지력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풍미 부분 보면 주로 이제 몰트 향만 거의 막 써놨을 거예요. 몰트에서 느껴지는 맛만 써놨을 거예요. 다크비어기 때문에 이런 맛들이 많이 났거든요. 네, 홉 캐릭터는 찾아볼 수 없다. 없으면 없다고 쓰면 돼요. 입안 느낌, 마우스필입니다. 미디엄 바디, 보통 바디. 너무 막 물처럼 가볍지도 않고 너무 끈적거리지 않는 보통 바디에 탄산도 딱 적당한 정도. 너무 탄산이 세거나 너무 김빠진 맥주스럽지 않은 딱 좋은 정도. 질감 부분 적었고요. 적을 것도 다 적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아까 비어도 포켓의 사람이 썼던 노트 부분이고 저는 오버롤 임프레션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별거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좀 너무 그렇죠. 너무 쉽게 얘기하죠.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저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였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 재미까지 고려를 해서 맛을 다채롭게 표현했을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볼 거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적으시면 돼요. 극단적으로 문장을 구성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딜리트. 아, 읽기 전용이군요. 이렇게만 쓰셔도 충분해요. 노트에다가 맥주 이름, 기본적인 스펙들 적어요. 도수, 그다음에 IBU라든지 SRM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표시돼 있으면 같이 적고요. 마신 날짜 적어요. 그 다음에 양조장 이름 적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진짜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걸 길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만 딱 쓰셔도 돼요. 단어가 알만한 것도 충분합니다. 외관, 검다, 헤드, 굿.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단어로만 나열하셔도 충분합니다. 쉽게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거는 제가 시험 볼 때 심사관 시험 볼 때 썼던 시험지인데 여기는 훨씬 더 복잡하게 기술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머리 아파요. 이런 건 보시면 정신건강 해롭습니다. 매우 간단하게라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번 주랑 이번 주 마무리하겠습니다. 맛있고 맛없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굳이 기왕지사 11주 시간을 내신 거 이번 클래스 인수하시면 이 맥주 맛있네, 이 맥주 맛없네 이렇게만 해왔던 사람보다는 이 맥주는 이래서 맛있고 이래서 맛없는 것 같아 라고 좀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맥주 드실 때는 스타일 염두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막 아무 공부 안 하고 막 마시면 잘 안 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 안 하면 맛도 캐치가 잘 안 됩니다. 내가 먹어보면 알 것 같지만 잘 몰라요. 내가 먹어보면 건자도 맛이 딱 느껴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공부를 좀 하면서 드시는 게 좋고요. 트레이닝 하시면 좋은데 트레이닝이 뭐 어디 산에 올라가가지고 맥주 한 박스 들고 올라가서 이 맥주를 다 먹을 때까지 내려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좋은 동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수업 끝나고 디프리를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1기 같은 경우는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종강한 이후에도 지금도 맥주 만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서로서로 소통하면서
시음기도 서로 공유하고 맥주도 같이 마셔보면서 느낌도 얘기하고 서로서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내용은 여기서 마칠게요.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받겠습니다.